안녕하세요. 전타임 조기 마감을 기록한 700점 보장반 이지토익을 강의하는 차지영 강사입니다. 자, 여러분 벌써 11월 제가 정기토익 문제로 인사를 드리는데 벌써 한 해가 다 저물어가고 있죠. 예, 그래서 11월 시험을 잘 보시라고 제가 또 준비한 문제들을 가지고 지금 인사를 드리는데 저랑 40문제 풀이하면서 제가 문제만이 아닌 또 포인트들을 집어드리니까 잘 공부하시고 예, 11월 시험 잘 보시기를 기원하면서 시작해볼게요. 자, 101번 가겠습니다. 101번 문제는요, 우리가 매달 출제가 되는 상관 접속사, 접속사가 있는데 짝꿍끼리 묻는 문제가 있어요. 지금 뭐 이건 누구나 아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700점 보장반 기본반을 담당하고 있는데 애들 보러 보면 다 알아요. 나돈이는 들어봤죠? 예. 짝이 있어요. But also. 자, either는 A or B고요. 자, both는 A and B입니다. 이런 식의 너는요, neither라는 애가 있습니다. neither. 자, 짝꿍끼리 알고 있냐 묻는 문제가 상관 접속사인데 아주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이건 해석 안 하고 바로 푸는 문제들. 예, 그래서 지금 뒤 구조를 보시면 and가 보이죠? 바로 both가 나와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A와 B 둘 다 모두란 뜻으로 벽이나 또는 게시판 두 모두에 그 두 곳 모두에 게시가 될 것입니다. 걸려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고요. Not only A but also B는 A뿐 아니라 B도 역시 either A or B는 A, B 둘 중에 하나고요. neither는 A nor B가 와서 부정문 해석을 만들어서 A나 B도 둘 다 뭐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101번. 이것도 우리가 거의 매달 나죠? 예, 우리가 10월달에, 잠깐 10월달 잠시 보고요. 자, 우선은 어형 변화라는 것은 빈칸 앞뒤 구조를 먼저 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 이거를 있잖아. more additional. 이게 뭐지? warning lights가 뭐지? 경고등?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빈칸 앞뒤를 보시고 바로 품사가 떠올라야 되는 이런 문제가 한 10개에서 12개, 14개 이렇게 출제가 돼요. 이런 문제가 난이도 하 문제가 되게끔 저희 기본반에서 강의를 하는데 자, 뭐 아실 겁니다. B동사가 2형식의 동사인데 2형식은 형용사를 보로 취하는 B동사가 대표죠. 그래서 문제가 나면은 2형식의 동사 뒤 빈칸이 하나가 딸랑 있고 품사를 쓰라는 문제가 나면 여러분은 형용사를 쓰면 되지만 만약에 2형식의 동사지만 빈칸 뒤에 형용사가 있으면 부사 쓰는 게 10월달에도 두 개나 났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부사가 clear이야. 위저블은 뜻을 몰라도 끝에가 BLE로 끝나면 형용사 단어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분명하게 뚜렷하게 눈에 보이는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3번은 동사 어휘 문제네요. 우선 insure 아주 많이 나오죠. insure는 뒤 구조가요. 자, 명사도입니다. 명사를 확실히 하다, 보장해주다, 약속해주다라는 뜻도 있고 투부정수하다요. 대줄도요. 자, 투부정수 같으면 어떤 동사인 것을 확실해두다, 명심해두다, 약속하다, 보장하다는 뜻이고 대절을 확실해두다, 유념하다, 명심하다는 뜻인데 지금 우리 포인트가요. insure는 지금 3형식의 동사다. 3형식이니까 목적어에. 자, 목적어 되는 기본은 명사에 투부정사 둘 수 있고 대절 둘 수 있다는 거. 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insure, 대절, 3형식의 동사인데 ask는요. 우리가 ask가 토익에 이제 나면 어떻게 나냐면 이제 아주 지겹게 우리가 반복을 수업 때 하는데 ask 목적어 뒤에 투부정사가 와서 5형식의 구조로 아주 출제가 많이 되고요. 어떤 사람한테 뭐 하라고 요청하다, 요구하다 있고 또 하나 ask는 얘도 대절 있다. ask는 두 개 알고 가세요. ask 목적어 투부정사 5형식의 구조거나 ask 대절이 와서 대절을 요청하다, 요구하다가 했는데 포인트가 지금 빈칸 뒤에 대절하기 때문에 ask 목적어 투부정사 구조 노선 잊어도 되고요. 얘가 대절 왔을 때 포인트는 요구하다, 요청하다, 자 제안하다 이런 동사과가 대절을 취할 때 대절에서는 우리가 주어 뒤에 동사가 있는데 교동사 should라는 게 쓰이는 규칙이 있어요. 왜냐하면 대절을 요청했다는 건 대절 안에 있는 주어는 뭐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뭔가를 해야 한다가 should가 있습니다. 근데 should가 또 탈락돼 버려요. 문제가 어떻게 나냐면 ask 대신에 제안하다. 자, 더 많은 얘기를 해드리고 싶지만 예, 시간 제한상 제안하다. 더 많은 얘기를 우리가 이지토익 예, 기본반 중에 뭐 수강인 1인 이지토익에서 제가 해드리는데 suggest 대절해서 제안하다 동사에서 대절 취할 때 빈칸에 딱 있고 동사 못 쓰냐 물어요. 여러분은 원형 쓰시면 됩니다. 원형.
됐죠? 만약에 선택지에 is가 있고 be가 있다면 여러분은 be. is나 I 원형이 be인 거 아시죠? be 이걸 써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ask가 대절 올 수 있는데 대절 안에 동사가 is가 왔다면 얘는 답이 안 되는 거. 이해 되셨죠? 자, 그 다음 나머지 설명할게요. 자, 다 적으시고 지웁니다. inform은요, 정말 정말 중요한 대절 취할 때 사용식의 구조에서 자, 그냥 어려우시면은 얘네는 대절을 곧바로 취하지 않는다. 사람 있고 대절 오는 동사들이 몇 개 있습니다. 사용식이라고 해서. 있죠. 누구한테 뭔가를 주다 수요 동사 물론 있죠. 기부 같은 과도 있고 사람 뒤에 목적어 자리 사물 자리에 대절 오는 사용식의 동사 중에 inform이 있습니다. 그래서 inform은 대절을 곧바로 취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시면 답이 될 수 없어. state는요. 명시하다 언급하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볼게요. 어떤 그 규정에 따르면 뭘 하라는 얘기야. 규정에 따라서 안전 규정에 따라서 안전벨트가 fasten 되어 있다는 걸 항상 조여져 있다는 걸 확인해 주세요. 유념하세요. 명심하십시오. 앵입니다. 됐죠? 자. In order to가 우리가 1월 달인가 2월 달 시험인가 났었죠. 우리 이지토익에서 어제 그제 풀었는데. 자, in order to 대 동사 원형이고요. 동사 원형이 A겠죠. 물론 여러분 D도 동사 원형이다. B가 원형이죠. 이제 finish도 원형, BPP도 B도 원형인데 차이는요. finish는 뭔가를 끝내다. 타동사라서 목적어가 와야 되고요. 빼동사 PP는 수동태로 바뀌었기 때문에 목적어가 없습니다. 목적어가 없어지면서 문장이 BPP가 되는 게 수동이에요. 그 목적어 어디 갔을까? 이런 거예요. 만약에 누구다?자, 탐이 제인을 사랑합니다가 얘가 이제 중어 동사 목적어죠. 이 목적어가 없어진다 했죠? 어디로? 주어로. 왜? 목적어. 목적어가 강조가 돼요. 탐이 제인을 사랑하지만 제인이 사랑을 받는다라는 걸 표현하려면 얘가 주어가 되면서 동사가 빼피피가 되는 게 수동이에요. 그럼 탐은 수동에서 중요한 건 아닙니다. 주어 빼시고요. 얘가 뒤에 바이탐으로 나가긴 합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비동사 PP는 뒤 누가 없다? 목적어가 없다는 얘기야. 근데 지금 빈칸 뒤 this work가 명사가 나왔다는 게 목적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 A 쓰시면 돼요. 일을 끝내기 위해서. 됐죠? 하나 더. In order to 대 원형 쓰는 문제에 또 하나가 so as to도 있습니다. So as to도 뒤 동사 원형 쓰시는 거. 똑같은 뜻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됐죠? 자, 15번은요. 어휘 문제네요. Lately, 최근에. 얘는요. 지금 동사가요. 여러분 is와 accepting이 진행형이죠. 자,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가 진행과 쓰일 수 있을까요? 현재. 그쵸? 최근에 지금 안 하고 있다 안 되겠죠? 최근에가 시제와 어울리는데 어떤 시제가 어울리냐? 현재 완료. have pp 있죠. 또는 과거랑 어울린다. 됐죠? 최근에 뭐 해오고 있다 또는 최근에 뭐 했다. 됐죠? 답이 안 됩니다. B는 정확하게라는 뜻이고요. 자, promptly가요. 곧 즉시, 지체 없이 또는 시간을 엄수하여 이렇게 놨었고요. 시간을 잘 맞춰서도 있고 곧과 즉시, 지체 없이라는 뜻도 있다. 자, currently가 현재라는 뜻입니다. 얘가 진행형이나 현재 시제랑 어울려서요. 보시면은 어떤 기술사님 문제 때문에 인사 부서에서는 뭐 하고 있지 않다? 어떠한 사진 제출도 현재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됐죠? 진행형이나 현재랑 쓰는 게 currently 이렇게 부사 풀어내시고요. 자, 6번 갑니다. 얘도 명사 어휘 문제네요. benefit은 혜택이죠. exhibit은 전시란 뜻이고요. regard. 자, 얘가 동사도 있죠. 우선 동사를 볼게요. A를 B로 여기다 간주하다. 얘랑 우리가 혼동되는 게 consider. 자, 리가드는 3형식, consider 5형식 뜻이 같거든요. A를 B로 여기다는 as가 있어야 돼. as B고요. 5형식이라는 건 A, B 곧바로 구성 요소가 두 개가 와서 목적어와 보어 관계로 A를 B라고 여기다 간주하다. 이런 뜻으로 알아두시고요. 얘가 명사에서는 존경 뭐라는 뜻이 있어. 존경. 무시가 disregard가 있고요. 무시하다도 disregard. policy가 정책 방침이라는 뜻이죠. 자, 지금
명사가 있고요. 비동사가 있고 투부정사 있을 때 뜻은요. 명사는 주어는 뭐뭐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앞에 명사가 투부정사 해석과 동격이 되는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투부정사 해석이 이제 압도적인 그 답의 단서가 됩니다. Offer refund, not이니까 이제 not이 왔다면 뭐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쵸? 환불을 해주지 않는 것이래요. 고객들한테. 그럼 뭐가? 혜택에 환불하지 않는 것이다. 혜택은 어떤 좋은 것이다가 와야겠지. 환불을 제공하지 않는 게 혜택은 안 되겠죠. 전시, 존경, 답은 정책이겠죠. 우리의 정책은 어떤 고객한테는 환불을 제공하지 않는 것입니다. 됐죠? 자, 7번 갑니다. 7번은 우리가 A가 접속사로 주어 동사입니다. 만약에 주어가 동사한다면 how가 우리가 문제가 나면은 얘가 답이 되려면 여러분은 꼭 세 개 기억하고 가세요. 투부정사가 왔는지, 주어 동사가 왔는지, 또는 형용사나 부사가 있고 주어 동사 왔는지. 자, 얘가 또 어디 뒤에 오냐면 타동사나 전치사 뒤에 온 건지 확인하고 how를 답으로 고르셔야 돼요. 얘가 지금 명사처럼 쓰여서 how to 동사 운영은 어떻게 동사하는지 명사구가 되고요. how 주어 동사도 어떻게 주어가 동사하는지고요. how 형부가 오는 게 있어. how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오고 주어 동사가 왔으면 얼마나란 뜻입니다. 얼마나 영어 공부하는 게 힘든지 뭐 알고 있죠. 예. 얼마나 내 여자친구가 예쁜지 이런 애들이 답이 될, how가 답이 될 조건은 이런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앞에 타동사나 전치사가 있는지 앞에 명사 왔잖아요. 답이 안 되는 거야. 됐죠? despite는 전치사로 명사가 옵니다. 뒤에는 it was established 문장이 왔기 때문에 탈락이고요. if가 문장 오죠. since도 문장이 와요. 자, since가 문장이 왔으면은 주어가 동사이기 때문에도 있고요. 올해가 때문에로 because 뜻으로 많이 나왔어. 답으로. 또는 주어가 동사했던 이후로 지금까지 또 다른 주어가 뭐 해오고 있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가 동사이기 때문에와 주어가 동사한 이후로 지금까지 뜻이 두 개예요. 자, 그러면 우리 if는 만약에 주어가 동사한다면이고 since는 뭐 한 이후로 지금까지냐 하기 때문이냐. 자, 문장을 볼게요. 어떤 레탑이요? 경험하고 있다. 어떤 성장을 5% 넘는 판매 수익의 성장을 겪고 있고요. if는 만약에 그게 10년 전에 지어졌다면 안 되겠죠? 예. since야. 10년 전에 그것이 설립된 이후로 지금까지. 그래서 다시 정리할게요. 자, since가 동사가 과거가 왔죠? 그 다음 주절 동사는 완료 시제. 현재 완료. 짝이에요. 세석은요. 주어가 과거에 뭐 했다는 게 시발점이 돼요.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경험해 오고 있다. 이런 구조를 정리하고 가시고요. 자, 108번도 뭐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work가 자동사입니다. 자, 빈칸 뒤 hard가 이미 부사가 왔죠. 열심히. 자, 부사 앞에 품사는 또 부사밖에 안 돼요. 굉장히 열심히라는 뜻입니다. 뭐 넘어갑니다. 쉬우니까. 자, 109번 어휘 문제죠. finally가 마침내고요. 부사 문제. 처음에 initially. 수는 곧, 즉시. yes은 아직이란 부사야. 얘가 부사에서는 포인트가 나 뒤쪽에 와서 아직 뭘 안 했다. 부정문에 씁니다. 또는 have 대 yet 오는 게 있다. have yet to. 원형. 올해 아직 안 났는데요. 예. 얘랑 똑같은 게 비동사 yet to가 있어요. 비동사 yet to 원형. 이거는요, 오바마 대통령의 당선 연설에 있어서 아주 명언이 된 걸로 제가 우리 지토익 학생한테는 그 연설문을 공부하라고 카페에 올려놨고요. 여러분들 혹시 뭐 제 수강생이 아니면은 그 네이버에 차전 이지토익 치면은 블로그가 하나 나와요. 예. 인기 블로그가 되고 싶은 그 블로그가 있는데 거기에 제가 올려놨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되게 멋진 말인데, be yet 원형, have yet 원형은 아직 뭘 하지 않았다. not이 있을 때 써야 되는 부사가 예시인데 not이 없어도 have yet 원형, be yet 원형 아직 안 했다. 그래서 잠깐 볼게요. 예, 명언이에요. 예. 오바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The best is yet to come. 아직 미국한테 최고 순간은 아직 최고의 순간은 오지 않았다. 그 아주 힘든 그 현재 경제 그런 미국의 상황을 역설적으로 표현해서 아주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최고의 순간, 나의 최고의 순간이 올 때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be yet to는 이렇게 예, 오바마 연설문에서 나왔던 걸로 기억해 주세요. 예. 됐죠? 우리 학생들 이걸 또 막 카톡에 이렇게 깔았더라고요. 멋진 말이라고. 어쨌든
아직 최고의 순간은 오지 않았다. Be at one, 형. Have at one, 형. 예스는 낫과 원래 쓰지만 아닌 것도 있다는 거 알아두고요. 자, 해석을 해볼게요. 부사는요, 우리가 또 어휘니까 해석도 중요하고 또 어떤 용법이 있어요. 수는, 아까 예스는 용법 알아있죠? 낫과 쓰거나 이런 구조. 수는 미래 시제랑 어울려서 나고요. 됐죠? 그럼 finally, initially 해석해볼게요. After many years of, 자, 많은 수년의 협상 뒤에 이 주어 둘이 agreed, 마침내 동의했다냐, 처음에 동의했다냐, 얘가 단수겠죠? 됐죠? 수년간의 집중 협약 뒤에, 협정 뒤에, 뭐겠어요? 협상 뒤에, 마침내, finally가 되겠죠? 됐죠? 자, 10번입니다. 어려하시는 거다. 우선은 except가 전치사가 있다. 뭔가를 제외하고 몇 가지 과로겠죠. 그쵸? in the부터 몇 가지 또 과로겠죠. 회치부터 또 과로겠죠. 과로친 게 뭐냐? 수식어예요. 거품이 없어도 되는. 됐죠? 여러분이 이제 거의가 파트 5, 6는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비슷한데 문제가 파트 7일 겁니다. 그래서 파트 7을 잘하려면 평소에 파트 5, 6 이렇게 과로치고 구조 분석을 해주셔야지 파트 7 가서 속독하면서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물론 파트 7의 그 유령들은 다 또 있습니다. 뭐 다 독해해서 푸는 건 아니고요. 예. 자꾸 수업 얘기하는데 수업 때 제가 다 해드려요. 예. 지금 뭐 해드리고 싶어도 시간이 없고요. 예. 수업 때 하니까 예. 혹시라도 구조 분석이 약하거나 좀 기초가 부족하시거나 기본인데 기본 실력인데 문제를 좀 많이 풀고 싶은 분들은 예. 청주의 그 토익 만점 강사 저 차지연이 하는 이지 토익 오시면은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예, 700점 달성 인증샷이 가장 많은 반입니다. 예, 어쨌든 이 수업에 와서 공부 같이 해주시면 좋아요. 자, 어쨌든 보겠습니다. except가 전치사니까 명사가 오는데 우선 수역격은 뒤에 명사가 와야 돼서 없으면 답이 안 돼요. 됐죠? 자, 그건 대문이 앞에 대미 쓰려면은 그것들을, 그들을 앞에 복수명사가 있어야 돼. 됐죠? 그럼 보세요. 워크샵 참가자들은 아무 좌석들이나 이용할 수 있다. except 만약에 대물 쓰면은 얘가 참가자들을 받을 수도 있고 좌석들을 받을 수도 있어. 앞에 걸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근데 빼고서 말이 되니? 좌석들을 빼고서 어떤 좌석들? 그들을 빼고서 안 되잖아요. 그쵸? 대실과 도주가가 남죠? 우선 여러분 in the designated area 지정된 장소에 있는 그것들을 빼고서인데 아직 모르겠죠? 회치가 단서가 됩니다. 회치대 동사가 아가 있고요. 회치는요. 동사가 왔을 때 형용사 절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데 여러분 앞에 area라는 지역이란 명사를 꾸미진 않습니다. 왜냐면 아가 왔다는 건 앞에 누가 복수명사가 있을 때 회치 뒤에 아가 와요. 그래서 지금 회치 이하가 에어리아를 꾸민다면은 이즈가 돼야 돼서 얘를 꾸미러 온 게 아니니까 인부터 이 지정된 장소는 그냥 빼시고요. 지금 답이 되는 이 명사가 복수형의 대명사가 돼야 된다는 거야. 도주예요. 좌석들을 받아요. 좌석들. 앞에 나왔던 세트에 대신해서 좌석들이 나온 거야. 지정된 곳의 좌석들을 빼고는 아무 좌석에 앉아도 됩니다. 요겁니다. 되셨죠? 자, 갈게요. 111번 어휘입니다. reply는 자, 전치사 to랑 쓰이는 자동사예요. 자, 자동사입니다. 응답하다, 답변하다. 자, 포인트. 자동사는 목적어 없는 거니까 지금 앞에 비동사가 보여요? 비동사 PP가 수동이에요. 자동사는 목적어 없으니까 아까 수동 언제 만든다? 목적어를 강조하려고 목적어를 주로 빼는 게 수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동사는 수동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예, 네,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자동사가 수동태가 있는 애들 예외적인 게 있어요. 지금 말 안 할 거예요. 예, 말 안 합니다. 예. 이거 수업 때 해드릴게요. 얘기할 게 너무 많아요. 예. 어쨌든 자동사는 수동이 없어요. 예, 탈락. 멀지. 머지가 뭘지? 예, 머지가 뭐냐? 이거는 합병하다. 됐죠? 머지가 뭐지? 머지 외워졌죠? 합병하다인데 합병하다 자동사 여러분. 자동사. 합친 거야. 대상이 두 개가 이렇게 온다. A and B. 뭐지? A랑 B가 합쳤다. 뭐지 했다. 또는 대상이 두 개니까 A 뭐지? A가 B랑 합병했어. A 뭐지? B는 안 됩니다. 자동사는 뒤 곧바로 명사가 안 와요. 목적어가. 그래서 전치사가 필요하고 위드예요. 됐죠? 그래서 자동사는 혼자도 쓰이고 전치사도 올 수 있고 전치사가 오면 누가 오냐? 위드가 온다는 거 알아두세요. 됐습니까? 애도 수동 안 되고. 뒷장 핸들 다루다 취급하다. 샌드 보내다.
건 다뤄질 거냐 보내질 거냐 해석해야겠죠. 해석은요. while부터 closed까지가 부사절로 어떤 부서가 문을 닫는 동안에 모든 청구 관련 문의 사항은 됐죠. 이 수잔에 의해서 보내진다, 다뤄진다, 뭐겠어요? 문의 사항이 보내질까 이 사람이? 문의 사항이 이 사람이에서 다뤄질 겁니다. 해석해서 핸들 됐죠? 자, 12번 갑니다. 해즈가 있고 뒷줄이 있습니다, 여러분. 뒷줄. 우선은 해즈가요, 여러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의 삼형식의 동사가 있다. I have a car. 차를 가지고 있다. I have a boyfriend. 남자친구가 있다. have는 뭔가를 가지고 있다 해서 목적어가 오는 have는 삼형식. 가지고 있다가 있죠. 하지만 have가 have, PP에 have도 있습니다. 이건 가지고 있다가 아닙니다. 대체 이거는 가지고 있다가 아니고 뜻이 없어요. 그냥 도와주는 조동사론과 have, PP가 이게 동사예요. 이 두 단어가. 뜻은 PP에 따라 달라져요. 여기 밑에 PP, matter가 올 수 있겠고요. increase PP, increased가 올 수 있겠죠. have, PP, have는 뜻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has가 가지고 있다라면 목적어가 필요하니까 명사를 또 쓰고 와요. C, 제안을 가지고 있다. 해석도 그럴싸 되죠. 근데 뒤에 대절 어쩔 거야, 대절. 명사, 대절. 연결할 수가 없겠죠. 제안을 가지고 있다, 대절을 또 어떻게 연결해요? has, did, suggest는 없어. 원형 못 오기 때문에 PP가 오는 거야. has, ing은 없고요. 됐습니까? So has suggested 대절. 대절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13번은요. ask 동사가 우리가 아까도 했네요. ask가 구조가 대절 오거나 목적어 뒤 투부정 썼는데 투부정 써왔죠? 나시온 것뿐이야. 어쨌든 타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필요하고요. 목적어 자리에는 누가 온다? 명사가 와요. 명사. 됐습니까? 명사가 쇼퍼, 쇼퍼스 두 개가 있죠. 물론 쇼핑도 명사입니다. 쇼핑한다 하죠. 근데 아스크는 목적어한테 투부정사 뭐 하는 것을 요구하다는데 지금 투부정사가 브링 가지고 오는 걸 요청을 받는 건 쇼핑한 야 쇼핑한테 뭐 해라 안 하잖아. 사람 명사 됐죠. 사람 명사 두 개가 사람 쇼퍼, 쇼퍼스 쇼핑객들 쇼핑객 야래 자 사람은요 가산이에요. 야래서 미안해요. 자 가산인데. 가사는 어가 있거나 한 명이면 어가 있거나 여러 명은 쇼퍼스 이렇게 와야 되는 게 가산명사 특징. 아니면 더라도 있어야 돼. 더. 더는 뒤에 가산, 불가산 다 와요. 됐죠? 이걸 몰라도 여러분 있잖아. 뒤에 their own food, 그들의 음식, 그들을 쓸 조건인 앞에 복수가 있을 때. 그래서 뒤를 써야 돼요. 쇼핑객들한테 가지고 오지 말 것을 요청했다. 되셨죠? 자. 그 다음 매달 납니다. 뭐 많이 나면 3개까지 나고 하나는 꼭 나는 인칭 대명사 문제인데요. 자 많이 나는 구조예요. 오브가 전치사죠. 빈칸 뒤까지 보세요. 자 텔레폰 서비스가 명사잖아요. 전화 서비스. 원래가 품사가 나면 여러분 전치사 명사 중간에 형용사가 오죠. 우리가 인칭 대명사에서 형용사 역할하는 게 수역격이다. 수역격 대 명사지 이거 형용사 취급해. 나의 여자친구. 그렇죠? 수역격 아워밖에 안 됩니다. 됐죠? 아워즈는 뭐냐면 수역격과 명사가 합쳐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수역격과 명사가 합쳐졌기 때문에 수요 대명사 이거 이름이 수요 대명사예요. 자 얘 뒤에는 명사가 있나 없나 이해되죠? 명사 없어야 됩니다. 됐죠? 아워야. 또 하나 짚고 갈게요. 아워셀브즈 수요 대명사. 자 수요 대명사는 좀 보고 가자. 자, self나 selves가 있는 수요 대명사는요. 우리가 전치사 문제로 나면 by가 나요. by self 또는 selves 알아두시고요. 얘가 언론이라는 뜻이 혼자서. 얘랑 같은 게 on, once, on. 됐죠? by self, selves는 on, once, on. 수요격은 on, on, once, on. 언론이라는 뜻이고요. 우리가 또 근래 뭐가 났냐면 자, 수역격과 명사가 오는 건 아시죠? 그 중간에 on이 수역격을 강조하는 형용사입니다. 나의 방이 my room이라면 나만의 방, my own room 이거 있죠? 그쵸? 그 남자만의 뭐뭐 할 때, 이때 on. on이 두 개야, 그래서. on, one's on은 alone. 나 혼자서라면 on my own, by myself가 있고, 네, 나만의 차, 나만의 방이라면 my own 명사. 두 개 기억해 주세요.
자, 가갑니다. 15번. 115번. 아주 좋은 문제인데, 예. 이게 또 언제 났니? 우리가 2월 달에도 났어요. 2월 달에 파트 6에서. 오늘 제가 이토익에서 파트 6를 풀었거든요. 그때 났는데, 자, living for the day가 퇴근하다고요. leave가 ing가 붙었죠? a, b, c 대서 여러분, ing 주는 거 여기서 얘밖에 없다? before? 아예 유형이 있기 때문에 알려드릴게요. before나 네 개 이제 알려드려요. after. 자, when과 while 있습니다. 이거 뒤 동사에 ing 쓰는 게 문제가 나고요. 또 우리가 by나 in이나 without 얘도 ing 쓰는 게 납니다. 2월 달에 이게 났거든. 두 개가 다 두 형이. by랑 ing 동명사는요. 뭐 함으로써. in과 ing는 뭐 하는 데 있어서. without ing 하지 않고서. 외워가세요. 예, 외워가시고요. 자, before ing 하기 전에 after 한 후에 when은 할 때 while ing 하는 동안에. 이렇게 이제 나요. 예. 2월 달에 해놨어요. 어떤 강의를 들으면서 듣는 동안에 뭔가를 쉰다. 됐죠? 2월 달에 얘가 났어요. 뭐 하지 않고서 having to 앞에 without 쓰는 거. 2월 달에. 예, 이게 다 전기토익 문제였습니다. 예. 여기서 다 before야. 퇴근하기 전에. 아주 쉽게 풀리죠? 예.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16번 갈게요. 이것도 오늘 수업도 했는데. 자. 우리 이지토익 수업이 기출문제로 문제풀이를 해요. 이건 비밀인데 기출문제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풀었던 게 시험장에 그대로 나와요. 이거 우리 풀었거든요. 그냥 외워야 돼요. 전치사 문제지만 더 패스트. 자, 다시 또 하나 유형 패스트를 물었었고 또 얘랑 같은 게 프리비어스 라스트 기간. 자, 기간은 숫자 명사로 표현되면 기간 10 years 10년 3분 5분 20일 6일 됐죠? 더가 있어야 되고요. 앞에 over 말고 또 우리가 during, in, for, over. 네 개 몽땅 같은 뜻. 지난 얼마 동안에. 됐죠? 딴 거 안 돼. 딴 거 설명 안 할게요. 지난 얼마 동안에. 됐습니까? 그래서 지난 얼마 동안에 이 표현이 있고 동사 시제를 못 쓸래 묻기도 해요. 그때 시제는 완료 시제. have pp. 지난 3년간 나는 우울했어. 3년 전부터 지금까지 우울해요. 큰일 나겠지만. 자, 이런 애들. 됐죠? 이게 그냥 유형이라 패턴이 있어서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보고 넘어갈게요. 넘어갑니다. 자, 17번의 인칭 대명사에 또 여러분이 많이 틀리는 문제인데 우선은 지금 defective item이 결함이 있는 제품이다. 명사가 왔죠. 그 다음 빈칸인데 purchase will be 이게 뭐지? 당황하죠. 어떻게 또 purchase가 있고 will be가 왔지? 자, 구조를 분석하는 게 포인트 중요합니다. 우리의 정책은요. guarantee 대절. 대절을 약속해 드립니다. 대절 안에 주어가 any defective item. 대절의 주어가 item. 동사가 purchase겠어요? purchase가 구매하다죠? 아이템이 구매하는 주체가 될 수 없죠. 동사가 아니에요. 됐죠? 자, 내가 아는 타동사가 purchase가 타동사입니다. 뭔가를 구매하다. 내가 아는 동사가 목적어가 없다면 동사가 아니에요. 목적어 없으면 수동태로 바뀌어서 없어야 돼. 근데 수동태에 비동사 pp도 아니죠. 그냥 pp. 아니죠. bpp 아니죠. 자, 그러면 비동사 pp도 아니면 수동태도 비동사 pp 아니죠. 아니죠. 그럼 얘는 앞에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가 된 걸 수도 있고 또 다른 걸 수도 있어. 우선 어쨌든 동사가 will be replaced. 됐죠? 어떠한 결함이 있는 제품도 즉시 교환이 될 것이다 라는 걸 약속을 해드립니다. 했으면 지금 여러분 주어 동사 찾았죠? 중간에 그냥 괄호 묶어봐요. 괄호. 자, 문장에서 주어와 동사를 찾았다면 괄호 묶어서 꾸미는 구조고요. 이 꾸미는 구조 안에 purchase가 이건 또 다른 동사가 왔다는 얘기예요. 목적 없는데 동사가 왔죠? 격의 문제에서 그냥 쉽게 동사 앞에는 주어, 주격이에요. 뭐냐? 명사 뒤에 여러분 주어 타동사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없이 그냥 와. 그렇다고 수동태 삐삐삐도 아닌 게 있어. 이때는 중간에 대시나 휘치가 탈락돼서 어쨌든 형용사 절이에요. 됐죠? 이런 게 기본 문법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야지 구조가 분석이 되겠죠? 자, 앞에 꾸며 주어가 동사는 명사. 그래서 너가 구매했던 아이템을 아이템이 언제라도 즉시 교환이 될 거라는 걸 이렇게 푸는 게 있어. 그러니까 어려우시면은 구조가 여러분 이래요. 명사 있죠? 빈칸 있고 동사 형태가 있는데 인칭 대명사가 나와. 그건 다 주었으면 돼요. 이렇게 꾸며요.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그 다음 18번 가볼게요. 우선 어형 변화니까 품사 문제 구조 볼게요. 어, 투가 있고 search for, search가 찾는데 투보 정사죠. 왜 투보 정사일까? 앞에 enable 보이세요? 자, enable은 형용사가 아닙니다. 위리 조동사이기 때문에 동사 원형이겠고요. enable은 permit, 얘네랑 같은 과다. allow. 자, permit나 allow나 enable은요, 5형식의 대표 동사들로 목적어 뒤에 투부정사가 이렇게 오는 게 포인트야. 이게 문법 정리가 5형식이 정리가 돼야 돼. 1형식부터 5형식이라는 게 먼저 정리가 돼야지 문제 풀이도 쉽고 문법 설명도 쉽고 이해하고 구조도 분석이 가능하거든요. 자, 목적어가 뭐 하는 것을 허락해주다. 투부정사예요. 투대 동사 원형이에요. 썰츠가 원형이죠. 중간에 그럼 뭐냐? 자, 투 플러스 동사 원형 중간에 뭐 없어도 되거든요. 그럼 뭐밖에 안 돼? 부사밖에 안 돼요. 쉽게 검색하는 거. easily. 됐죠? 그냥 여러분 내일 급하니까 시험 보러, 보러 가는 분들은 투 플러스 동사 원형 앞, 원형 중간에 빈칸은 그쵸, 부사 쓰면 됩니다. 자, 됐고요. 19번 갈게요. 전치사 문제다. In spite of는 명사가 와서 뭐 해도 불구하고 똑같은 게 despite. 됐죠? Aside from은 뭐뭐 이외에도 명사입니다. 뭐뭐 이외에도 in addition to랑 똑같고요. 자, with는 뭐뭐 in에이란 뜻입니다. 똑같은 건 뭐 따라 없고요. for는 뭐를 위하여도 있고 얼마 동안에도 있고 아까 for the last five years처럼 됐죠? 우선은 전치사 문제이기 때문에 뒤에 명사가 있겠죠. 명사가 누구 하나 볼까? 자, 5분 운전 거리가 드라이버야. 5분 도보 거리, 워크. 됐죠? 5 minute walk, 5분 거리, 도보 거리. 5 minute drive, 운전 5분 거리야. 당신의 숙박 시설에서부터 5분 거리에도 불구하고냐? 5분 거리 이외에도냐? 5분 거리 이내에냐? 5분 거리를 위해서 동안에냐? 볼게요. 자, 어떤 공원이 위치했습니다. 편리하게, 어떤 지역에. 그리고 그 입구가요. 입구가 어디 있대요? 5분 거리, B동사는 어디 있다는 얘기잖아. 5분 거리 내에 있다는 얘기예요. 해석상. 됐죠? 씁니다. 됐고요. 자, 20번. 동사 문제다. 동사 문제에 매달라죠? 아주 쉽게 해석 안 해도 풀 수 있는데. As of next month, 우선 동사는요. 수의일치, 수동능동태, 시제. 이거 세 개를 생각하라 했다? 자, 그러면 As of next month, 얘가 딱 보여야 되는데 As of가 언제를 시작을 해서 기점을 해서 starting과 같습니다. starting, beginning. 자, 언제를 시작으로 해서 즉 다음 달을 시작으로 해서 진짜 자동차 제조업체가 동사가 없잖아. 동사가 아닌 게 꼭 동사인 척 하는 게 to가 붙었거나 in 붙은 것들 여긴 빼고요. A일까 쓸까 들까인데 시제 문제인 거 아시겠죠? 다음 달이니까 미래 A 이렇게 찾는 게 문제입니다. 시제 문제. 됐습니다. 갈게요. 자, 121번 갈까요? 다 중요한 거네요. Regarding은요. 뭐에 관하여 concerning과 같고 concerning이 2월 달에 답이었고 regarding 1월 달에 답이었어요. 자, 뭐에 관하여 라는 뜻입니다. About 있죠? 뭐에 관하여. According to는 뭐에 따르면 주로 정보 같은 것들의 출처를 밝힐 때 as to도 A랑 동의해요. As to는 in order to가 동사 원형 왔죠. 뭐 하기 위해서. 똑같은 게 so as to가 있죠. 얘랑 as to 헷갈리죠. as to는 so as to랑 다른 겁니다. as to는 명사. 뭐에 관하여. 자, 빈칸대 보시면 보고서가 왔잖아요. 뒤탈락이죠. 보고서에 관하여 아니겠죠. 보고서에 따르면 만이나 판매 수치가 얼마라고 한다. 어떤 정보의 출처를 밝힐 때 뭐에 따르면. 넘어갈게요. 자, 22번입니다. 어휘네요. A는 전략이죠. B는 반응. 응답, population, 인구, discussion, 토론, 논의란 뜻이에요. 자, 해석해 볼게요. 어휘는요, 빈칸 앞뒤를 보고 푸는 게 아니에요. 물론 빈칸 앞뒤를 보고 푸는 어떤 문법과 같이 결합하는 문제도 있지만 거의가 해석을 정확해 보셔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거죠. 예. 자, during, 동안에, 다가오는 훈련, 과정, 교육, 동안에 뭐가 있을 것이다. 됐죠? 훈련 기간 동안에 뭐가 있을 것이다. on이 주제야, 뭐에 관한. 됐습니까? 전략이 있을 것이다? 아니겠죠? 반응이 있다? 인구가 있다? 토론이 있을 거란 얘기야. 그래서 뭐에 관한 토론 온 쓰고요. 오늘 외워두세요. 세미나. 뭐에 관한 세미나? 온. 됐죠? 뭐에 관한 미팅? 온. 전치사 온 외워주시고요. 자, 23번입니다. 얘가 났죠. 10월달인가 났어요. 자, 이거를 이치되는 단수명사 오는 거 우선 볼게요. several 뒤에는 복수명사 오는 게 이런 게 있어. many도 복수명사.
됐죠? 자, 그래서 이치는 그냥 탈락시켰더라고요. 그쵸? for니까 복수가 아니죠. four years. every도 복수명, 아, 단수명사가 단수. 이치랑 똑같이.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치랑 every가 단수니까 아예 제껴두고 BC 중에 답을 고르고 왔을 거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 BC는 형용사입니다. several four years는 몇몇의 4년, many는 수량이 나왔는데 또 사가 나서 많은 4년? 해석도 안 돼요. 틀렸어요. 이상하죠. 뭔가 이상해요. 그쵸? 이치는 안 되고요. 단수고요. every가 단수라면 안 되지만 얘가 또 다른 뜻이 있어요, 여러분. every가 모든이란 뜻에서는 단수명사야. 모든 학생들 해석이 복수여도 every student. 됐죠? 근데 every가 다른 뜻도 있어요. 뭐뭐마다. every가 뭐마다가 있어. 이때는 복수명사가 단위명사가. 숫자 오고요. 자, 단위명사는 우리가 day나 hour 같은 거 있죠? 이런 게 매 뭐뭐하다. 매 2시간마다 해봐. 매 2시간마다. 그쵸? Every 2 hours. 응, 이걸 몰라서 이제 여러분 BC 중에 해석도 안 하고 아, 복수네 many인가 several인가 찍자 해서 틀리는 문제. Every 4 years. 매 4년마다라는 뜻입니다. 꼭 알고 가세요. 자, 24번입니다. O입니다. Resolve. 자, 해결하다죠. 얘가 문제 같은 것들을 해결하는 거고요. enhance는 강화시키다야. 강화하다. adjust 수정하다, 조절하다. 조정하다, 조절하다. 조절, 조정하다. 자, reflect 뭔가를 반영하다라는 뜻입니다. 어휘죠? 자, if절 보이세요? 너가 전화하래요. 부서에다. 만약에 문제가, 모니터상의 문제가 어떻게 되지 않으면 아시겠죠. 강화, 문제를 강화시키는 사람은 없죠. 그쵸? 문제가 수정되다, 문제를 고치는 건 아니겠죠. 해결하다가 있죠. 됐습니다. 자, 25번은 얘 또 어려워하시는 거다. Therefore, whereas는 콤마입니다. 문장 오고요. 그러므로, 아, whereas, 다시 수정, whereas, 콤마 아니야. 이거는 그냥 주어 동사 다시 수정할게요. 자. Therefore가 콤마 문장입니다. 그러므로란 뜻으로 이게 나중에 우리가 접속 부사라 해서 파트 6에서나 답이에요. 왜냐면 앞에 문장의 의미와 뒤에 문장의 의미를 그러므로로 연결하는 거라 문장 있고 문장 끝내놓고 therefore 콤마 문장 이런 구조로 파트 6에서나 답이에요. 예. 자, whereas는 접속사로 곧바로 주어 동사입니다. 콤마 안 넣고 곧바로 주어 동사가 와서 주어가 동사인 반면에란 뜻이에요. 자, 부사절 접속사. 자, 수능 부사입니다. 곧 즉시. 부사예요. once가 접속사가 있죠. 일단 주어가 동사를 하면 하자마자 부사절 접속사. 물론 once가 부사도 있어. 과거 시제에서 한때 뭐뭐였던. 됐죠? 빈칸디 여러분, 추어 동사 있죠? 5개월이 끝났대요. 실습 기간 5개월 끝난 거야. 답은 CD 중에 답이겠고 이게 어렵죠? 부사절 접속사가 두 개가 꼭 남습니다. 어떻게 풀까요? 어떻게? 해석이에요. 해석. 자, 수습 기간이요. 끝나는 반면이냐, 끝나자마자냐는 뒤에 문장 주절을 해석을 반드시 해봐야 돼요. 자, 이 고용된 사람들이 will be qualified. 뭐야? 자격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연습 기간, 수습 기간이 끝나는 반면이 아니겠죠. 끝나자마자 자질을 가지게 될 거다. 회사 혜택에 대한. 해석해서 푸는 문제였어. 뒤였습니다. 됐죠? 넘어갈게요. 자. 26번은 10월달 문제였다. same은 이형식의 대표 동사 여러분. 아까 이형식은 비동사가 대표야. 비동사 is, are 같은 거 있죠? remain도 있어요. become도 있어요. 얘가 기본으로 look이나 appear, same 뒤에도 형용사. 형용사는 뒤에요. hesitant 이렇게 푸는 거야. 됐죠? 자, hesitant는 투보정서랑 같이 쓰여요. 뭐 하는 걸 꺼리다, 망설이다. 얘가 올해 두 개나 났어요. reluctant도 났었어요. unwilling, 할 의향이 없다, 이런 것들. be unwilling to 원형, be reluctant to 원형, be hesitant to 원형. 알아두세요. 어쨌든 형용사 자리 아시면 되고요. 뭐 하는 걸 꺼리다. 투보정서랑 오는 애들로 또 몇 개 쓸까? be able to 원형, 할 수 있다. unable, 할 수 없다. be ready to 원형, 뭐 할 준비가 더 있다. be likely, likely 부사 아니다. 형용사다. 어떤 일을 할 것 같다. 그들이 어디 방문할 것 같습니다. 있을 것 같다. 어떤 일이 발생할 것 같다.
이런 뜻으로 형용사가 투부정사랑 어울리는 게 있습니다. 자, 뒤죠? 자, 갑니다. 얘도 이제 부사가 문제 어휘로 많이 나오죠. 우선은 inadequately, 불충분하게. 자, rarely는요, seldom, hardly 같이 외울게요. 포인트가 부정문에 not이 있는 문장에는 안 써. 그러면 이중 부정돼서 안 되고요. 얘 단어 자체 부정의 뜻이 있다? 거의 하지 않는다. 웬만해서 안 한다. 그래서 얘가 들어가면 문장이 부정문이 돼요. 긍정문에 쓰이지만 문장을 부정문으로 만들어주는 부사입니다. 거의 하지 않는다. exactly 정확하게, 뒤는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자, 보니까 late가 늦게죠. 늦었다는 얘기야. 해석을 해보시면 because가 절이네요. 자, 내가 제안했다. 뭐 하는 걸? 현재 공급 업체를 바꿀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물건도 명사죠? 위 ordered가 괄호겠죠. 명사 뒤에 조동사 괄호입니다. 우리가 주문했던 어떠한 물건도 어떻게 늦게 늦었다는 얘기야. 물건이 늦었다는 건데 어떻게 늦었기 때문에 지금 거래하는 거래 업체를 바꿀 것을 제안합니다. 계속해서 늦었다는 얘기예요. 꾸준하게 계속해서. 뒤죠? 뒤입니다. 됐고요. 자, 28번 갈게요. 자, 여기도 부사 어휘가 오늘 제가 좀 많이 가져왔습니다. 부사가 많이 나거든요. 우선은 주어가 제공한대요. reliable.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그리고 자, price가 가격이라는 명사도 있지만 어떤 가격을 매기다에 동사도 있습니다. 만약에 price, furniture, 가구, 값을 매기다. 그래서 지금 동사가 PP가 돼서 서비스를 꾸미니까 형용사가 엔드로 두 개가 온 구조에 두 번째 형용사를 꾸미려고 부사가 온 구조예요. 어떻게 가격이 매겨진 서비스를 요거겠죠. A는 양자택일에 또는 번갈아 하며 자 prominently는 눈으로 봐서 명백하게 눈으로 봐서 눈에 띄게 이런 뜻이야. 주로 디스플레이 이런 거랑 어울려요. 문제가 그 주차증을 차에다가 눈에 잘 띄게 놓아주세요. 비치하세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눈에 잘 띄게 시각적인 거 확연하게 이런 게 프로미넌트리. 자 thoroughly는요 꼼꼼하게 철저하게 잘 이런 뜻입니다. 꼼꼼하게 많이 나오죠? 꼼꼼하게. 자, 철저하게 리뷰하다, 뭐, 손을 꼼꼼하게 잘 씻어라, 이럴 때. reasonably, 합리적으로. 얘가 원래 형용사가 있다? reasonable, 합리적인 가격. 됐죠? 해석상, 어떻게 믿을 수 있는 서비스랑 어떤 서비스야? 그쵸? 합리적으로 가격이 매겨진. 가격이 적절한. 얘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같이 알아두세요. reasonably priced가 합리적으로 가격이 매겨진. 됐습니다. 29번. 자, 명사 어휘네요. 어가 관사고 significant이 눈에 띄는 확연한 명사가 없죠? 지금 impression은 인상이란 뜻입니다. 첫인상 할 때 쓰죠. access는 많이 나와요. 접근, 접속, 출입. 얘가 동사도 있다? 접근하다, 접속하다, 출입하다. 얘가 지금 명사 자리니까 명사에서 포인트 전치다는 to랑 쓴다. 어디로의 접근, 어디로의 접속, 어디로의 출입. 인이라 또 안 되겠고요. 얘가 만약에 뒤 명사거면은 접근 출입하기 때문에 어떤 건물이나 장소 명사 아니면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도 access 또는 인터넷상의 컴퓨터상의 어떤 정보나 자료에 접속한다 해서 얘 뒤 명사는 정보나 자료나 이런 것들이 오는 또 특징이 있어. 앞으로 access 보이면 뒤 명사들을 확인해 보세요. 이런 애들이 있을 거예요. 자, increase도 우리가 증가 감소 동사는 명사형이 동일하다. 자, 또 decline도 났었다. 얘가 하락하다 있어. 하락이라는 명사도 decline. 올리다, 증가하다, increase가 증가, 인상도 increase. 모양 똑같고요. 얘가 전치다, 인하고 어울리거든요. 어디에서의 증가, 상승, 하락. 됐죠? departure, 출발. 됐습니까? 해석은요. 최근에 발표된 보고에 따르면 뒤지 사치품, 뭐 명품 같은 것들의 뒤지 판매가 decline. 여기선 동사예요. decline이 동사, 명사 똑같아. 증가, 감소, 동사는 명사형과 똑같다는 얘기야. 자, 감소했습니다. 이때 after, 뭐 후에. 눈에 띄는 11월 달에 상승 후에. 됐죠? 감소했다는 얘기야. 됐습니다. 자,
30번입니다. 동사 어휘네요. 런치는요, 출시하다, 상품을 발표하다 또는 어떤 일에 착수하다는 뜻이에요. 자, 데코레이트, 장식하다, 꾸미다. 자, 컨테인은 포함하다. 자, 오르가나이즈가요. 우리가 파트 1에선 그림 요소 아시죠? 그림 요소에서는 잘 정리하다, 정돈하다. 자, 근데 파트 5에서는요. 모임 같은 것들을 조직하다, 기획하다 이런 뜻이다. 됐죠? 해석은 이 사람의 보고서가, 보고서가 주어고요. 많은 재미있는 관측 전망들을 어떻게 하고 있다? 아시겠죠? 포함하고 있다. 보고서에는 관측과 전망들이 포함됐다는 얘기겠죠. 보고서 입장에서 컨텐츠 쓴 거예요. 됐습니다. 자, 31번. 어려워하시는 문제예요. 자, bear responsible for가 어디 책임을 질 것이다고요. for가 전치다기 때문에 명사가 오니까 명사를 써서 모니터를 썼겠죠. 모니터, 화면 모니터. 그러면 이미지 트렌드 어쩔 거죠? 화면을 책임진다, 이미지 경향 흐름 안 되잖아요. 명사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monitored가 모니터가 된 이걸 또 썼대요. 왜? 전치사 뒤에 빈칸 있고 이미지 흐름은 명사니까 원래가 전치사 뒤에 명사가 왔을 때 형용사가 명사를 꾸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onitored를 썼으면 결국에 전치사 뒤에 핵심 단어가 이미지 흐름과 경향이 돼버려. 모니터가 된 거는 수식어니까. 해석이 이상해. 수라는 애가 경향 흐름에 책임을 진다. 모니터가 된 경향에 책임이 있다는 아니잖아. 이게 동명사 문제예요. 자, 동명사 있죠? 우리가 전치사 뒤 명사가 오지만 동사가 명사가 되려고 ing를 붙인 게 동명사고요. 해석은 뭐 하는 것에 책임을 집니다고. 모니터가 뭔가를 모니터하되 타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이미지 트렌드가 나온 거예요. 됐지? 그래서 이미지 흐름을 모니터링하는 것에 책임을 지고 있다는 얘기. 이렇게 가야 돼.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전치사가 있고 빈칸 뒤 명사가 있을 때 형용사가 있거나 ing 동명사가 있으면 해석을 해보세요. 형용사가 답일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예,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동명사 문제용으로 풀어내시면 돼요. 두 개가 주어졌다면. 짜자. 32번입니다. 다 어려운 어휘다. 자, 끝에가 I랑 C랑 이로 끝내면 타동사예요. 근데 아닌 거라 중요한 게 specialize. 자, in하고 씁니다. 명사가, A가 명사라면 in하고 왔다는 건 자동사고요. 뭔가를 전문으로 하다. 마치 해석도 타동사 같죠? 뭔가를 전문으로 하다. 을, 있죠? 자동사야. in하고 오시고요. 자, customize는 다 타동사예요. 자, 뭐에서 나온 것 같아? customer, 고객. 그래서 고객이 요청하는 거에 다 맞춰서 만들어주는 거다. 어떻게 말하면 돼요? 주문 제작하다. 주문 제작하는 거야. 둘째, 얘가 그래서 이게 뭘까? 주문 제작이 된 맞춤식의라는 형용사가 나와요. 주문 제작된 가구, customized furniture. 알아두세요. 자, recognize는 인정해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인정하다라는 뜻이 있어. 그래서 유명한 형용사가 있죠. recognized가 인정받는이라는 형용사. 인정받는 누구, 어떤 사람. 사람 꾸밀 때, 회사 꾸밀 때도. 됐죠? 자, familiarize는요. 이건 쓸게요. 어떻게 나왔냐면 얘 뒤에 재개대명사. with 명사. 잠깐, 재개대명사가 self, self에 붙은 거죠. 주어는 스스로를 어떤 명사에 익숙하게 하다, 친숙하게 하다라는 뜻은 뭔가를 숙지하십시오, 알고 계십시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났었어요. 됐죠? 익숙하게 하다, 친숙하게 하다는 뜻이야. 자, 어휘니까 해석해봐야겠죠. 어떤 PT가 개인 트레이너죠. 운동의 그 PT가요. will 할 것입니다. 뭐를요? 운동 계획을. 운동 계획을 인정해 주진 않겠죠. 됐죠? 전문으로 하고 있다 해석은 되겠지만 인이 없어 안 되겠죠? 고객의 요청에 따라서 계획을 만들어줄 거란 얘기야. 뭐 하기 위해서 수트는 밑과 똑같습니다. 당신의 개인적인 필요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33번 갑니다.
자, 동사 문제네요. 우선은 recently, 최근에 result가 주어져 고객 설문조사의 결과들이 주어입니다. 빼봐요. 동사가 없죠? 동사가 아닌데 동사인척 A랑 D 빼고요. BC가 남았으면 여러분 have PP와 빼동사 PP 차이는 거의 매달 나죠. 동사 문제야. 태요. have PP가 능동. BPP가 수동이에요. have PP가 능동이라는 것은 목적어가 있다는 얘기야. 자, have PP랑 헷갈리는 수동은 뭐죠? have been PP. 자, 지금 선생님 have been PP가 수동이었어요? have PP가 능동이었어요? 라고 하는 분들은 기초가 아직 안 되신 분들, 예, 이지토익에 오셔야 될 분들인데, 자, 오셔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have been PP가 수동이고요. have PP가 능동이에요. 됐죠? 빼동사 PP가 수동이에요. 그럼 지금 어떻게 푸냐면 목적어 유무. 능동태가 하나 있고 수동이 하나 남았죠. 빈칸 뒤에 목적어 있으면 능동, 없으면 수동. 해석 안 해도. 목적어가 되는 게 누구? 명사가 있으면 돼. is a change가 명사야. 이걸 또 동사로 보셨어요. 제가 동사가 동사 뒤 또 안 오거든요. 변화드립니다. 목적어 있죠? 뒤에요. 해석 안 하고 이렇게 동사가 풀리는 게 이게 기본이 있으면 다 풀리죠. 해석 안 해도. 됐죠? 자, 넘어갑니다. 34번의 형용사위네요. generous가 관대한이란 뜻입니다. 자, prosperous가 번영하는, 번창하는, numerous, 많은 이란 뜻이고요. impeccable은 어려운 어휘죠. 흠잡을 데 없다는 거야. 굉장히 훌륭한, 탁월한, 흠잡을 데 없을 정도로 훌륭한. 자, 빈칸 뒤에 명사가 누굽니까? complaint가 불만, 불평인데요. 이걸 꾸미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얘는 전체 해석을 안 해도 불평이 어떻게 관대할 수 있을까? 관대한 불평? 불평이 번영한다? 예, 안 되죠. 훌륭한 불평, 불만은 없겠죠? 그래서 수많은, 많은 불평들을, 불만들을 받았다, 접수받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제 푸는 것도 유령이죠. 자, 또 하나 팁 드릴게요. numerous는요, 얘네들과 같이. 자, 쓸게요. multiple, various, several 이라 해서 numerous도 마찬가지야. 얘네 뒤에는요. 포인트가 복수명사가 와야 된다는 규칙도 있습니다. 이것도 알아두세요. multiple이 올해 많이 나왔어요. 어떻게 났냐면 빈칸 뒤 명사가 단수다. 하나다. 근데 형용사가 짝짝짝짝 모슬레 물었어. multiple은 무조건 오답이라는 얘기야. 복수가 와야 되니까. 다양한, 다 똑같아요. 몇몇의 다양한 복수명사는 형용사들. 됐습니다. 35번 갈까요? 얘가 10월에도 났어요. 자, 지금 숫자 앞에 있고 얘가 있으면 얘가 답이에요. 이건 유형입니다. 대략. 대략. 조금 어려우면 roughly. nearly. 부사가 어휘가 많이 나고요. 어렵죠? 부사는 종류 진짜 많아요. 이거를 이제 체계적으로 문제 유형에 따라서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이지토익 오시면 돼요. 예. 만점 강사 제가 예, 잘 정리를 해드리는데 roughly나 nearly는요. 요 뒤에 숫자나 수치 이런 것들 또 우리가 이런 것도 있다. extreme이나 very나 so 더 있어요. 예, 이것도 지금 안 알려줘요. 예, 지금 못해요. 시간 없어서. very나 so나 extreme이 어떤 부사 애들은 또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오고 또 아까 recently나 lately 같은 부사는 또 뭐가 포인트냐. 현재 완료나 과거랑 오고 뭐 이런 애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부사가 좀 막막하겠지만 유형별로, 패턴별로, 용법별로 이렇게 정리하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거든요. 어쨌든 얘는 숫자 있으면 얘 묻는 문제예요. 오버리는 과도하게. 과도하게. 다시 쓸게요. 자, 과하게, 과도하게라는 뜻이고 highly. 요게 우리가 어떻게 났냐면 10월 달에 시험 두 번 있었죠? 두 번 다 났다. highly도 뒤에는 형용사나 부사가 없는데 주로 PP형 형용사가 많이 와서요. 문제가 있잖아. highly 뒤에 recommended 굉장히 추천되는 또 10월 달에 highly 뒤에 qualified 났었다. 굉장히 적격해. 됐죠? 굉장히 qualified와 potential 잠재력이 있는 그 두 개 중에 고민했다가 애들이 막 potential을 쓰고 왔더라고요. highly potential은 토익에 나온 적도 없고요. potential은 그때 쓰는 게 아니에요. 예, 이런 문제의 설명은 뭐 나중에 제가 기회 될 때 수업 때 해드리고요. highly qualified, recommended 같이 알아두세요. closely가 주도 면밀하게 꼼꼼하게 아까 우리 동의어가 thoroughly
이렇게 용법이 있어요. 그래서 거의 됐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36번입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마 가장 우리가 이지토익 그 문제 중에 가장 어려운 그 분사 문제인데 뭐 또 배우면 쉽죠? 안 배울 거 어렵죠? 자, 볼게요. 디스플레이가 뭔가를 보여주다. 타동사죠. 우선 구조를 정리할게요. 우리가 have received 동사입니다. 받았습니다. 불만을 접수받았대요. 뭐에 관한? 여기까지 끝났죠. abrupt, 퉁명스럽고 됐죠? professional 하지 못한 행동에 대해서 불만을 접수를 받았습니다. 끝났죠. 그러니까 끝났으니까 전시하다 동사는 안 되겠고 투보정사를 많이 썼을 거예요. 완벽한 문장에 투보정사가 뭐 하기 위해서가 있습니다. 자, 근데 to display는 아까 display가 타동사이기 때문에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면 목적어인 뭐가 와야 되는데 지금 빈칸 뒤에 by부터 전명구 다 빼 버려 수식어야. 만약에 to display가 답이라면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목적어가 있어야 돼. 없죠? 안 돼. 결국 A일까 B일까? 분사 문제다. ing, pp. 이 문제 푸는 요령은 빈칸 앞에 행동이라는 비해비어 명사가 있죠. 빈칸 뒤에 전명구니까 수식어죠. 그 다음 디스플레이가 타동사라 있죠. 얘가 앞에 명사를 꾸며요. 이런 고지의 타동사는 무조건 다 pp예요. 만약 여러분 명사가 있고 빈칸 뒤에 명사가 있는데 타동사가 pp냐 ing냐. 문제는 당연히 ing요. 왜 그럴까요? 뒤에 명사가 있다는 건 주어진 동사을 낼 목적어 있다는 얘기야. 없으면 pp야. 여기서도요. 뭔가를 디스플레이 보여주는 행동이 아니라 됐죠? 당신의 부서의 멤버들에서 보여졌던 됐지? 보여졌던 행위, 행동. 아시겠어? 투명스럽고 이런 행동. 목적어인 명사가 없으면 pp예요. 이런 게 분사 문제로 준동사 중에 아마 가장 어렵게 느끼는 겁니다. 해석하면 뭐 다 될 것 같고. 그렇죠. 어려운 문제인데 PP 쓰시면 돼요. 얘네들에 의해서 보여졌던 행동. 됐습니다. 자, 37번. 아까 한 거네요. 바이가 전치사니까 우선은 유주가요. 사용하다, 이용하다 동사도 있고 명사 유수도 있어요. 전치사 대 명사 쓴 사람은 뒤에 이거 어쩔 거야. 대중교통, 사용, 대중교통. 안 되겠죠? 탈락이고요. 유즈드가 이제 사용된이라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얘가 언제 쓰냐면 유즈드 컴퓨터? 중고 컴퓨터야. 그건 중고의 교통수단은 안 돼요. 안 되겠지? useful, 유익한, 교통수단이 유익하다는 안 해. 모임이 유익했다는 해도. 동명사예요. by, ing, 뭐 함으로써. 해석도 해볼까요? 자, 많은 운전객들이요. 에너지를, 연비를 이제 절약하려고 한다는 얘기야. 뭐 함으로써. 됐죠? 대중교통을 이용함으로써. 됐습니다. 38번. 이게 또 2월 달에 났다? 이건 그냥 나와야 돼. 아까 썼죠? able, then, 그냥 투보정사인데, 빌까, 질까는 아까. publish 목적어 와야 돼요. 비동사 pp 목적어 없어요. 대미 대명사도 목적어 되죠. 답은 b겠죠. 됐죠? 넘어갈게요. 39번. 자, 보기를 보시면 wide가 넓은 이란 뜻인데 wider, widest, more, most 급이에요. 자, 비교급이냐 최상급이냐 급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포인트가 앞에 더가 있고 뒤에 variety는 다양함이라는 명사지 않습니까? 명사 팬 누구? 형용사죠. 형용사가 우리가 더가 붙은 그 급이 최상급밖에 안 돼요. 자, 더 widest, b예요. 지금 부사는 아니니까 widely는 탈락이란 얘기죠. 가장 광범위한 품질의 이거야. 가장 광범위한, 굉장히 다양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보겠습니다. 140번은요. 어려워요. 예, 어렵습니다. 자, 많이들 뭐를 썼을까요? 많이들 d를 썼겠죠. 왜요? 동사 앞에는 주어 자리니까. 그쵸? 다 요 함정에 쏙 빠져서 enclosure. 이게 동봉이라는 명사입니다. 자, 우선 동사 원형이 문장 앞에 오는 문제가 있어요. 이게 명령문일 때 주로 please 뒤에 동사 원형. 우리 또 하나 동사 원형 오는 거 한번 제가 또 찝어드릴까요? 투부정사 뒤에 동사 원형 오는 거 있어요. 많이 나오는 게 in order to. 수대 동사 원형 쓰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조동사라는 애들 있죠. 조동사는 동사 원형 오는 문제가 나고요. 조동사가 뭐 이렇게 의미를 추구하는 능력, 할 수 있다, can, 뭐 할 것이다, will 이런 애들이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 물론 조동사지만 빈칸 뒤에 동사 원형이 있다면 뭐를 쓴다? 네, 부사를 써야 됩니다. 부사. 난이도 하 문제들 지금 하고 있죠. 이런 애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동사 원형을 썼다면 include가 뭔가를 동봉하세요 라고 명령문이 돼서 아이 때 please가 탈락될 수 있어요. please 뒤에는 동사 원형. please가 없어도 동사 원형만 가지고 명령문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를 동봉하세요 라는 뜻이니까 여러분 include가 뭔가를 동봉하다. 자, 타동사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타동사 되게 중요하거든요. 타동사는 뒤 두고 목적어가 와야 돼. 목적어 되는 거 누구? 명사. 있어야 돼. 없죠. 탈락. 됐죠? 자, 그러면 enclosure가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명사가 주어인 거 아시겠고요. 명사 주어고 비동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뒤에 또 a summary라는 명사가 왔죠. 자, 비동사 뒤에 명사가 오는 구조가 이형식의 구조인데 얘네 이거 두 개 동격된다? 동격. 자, 뭐 나는 누구다? 또는 뭐 나는 가수다. 이런 것들. 명사가 주어고 비동사 대 명사가 쓰면 둘이 동격관계가 나와서 주로 신분이나 직업을 말할 때 씁니다.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에요. 예. 혹시 이걸 모르는 직업분들은요. 예, 700점 보장반, 예, 만점 강사 차지연이 진행하는 이지토익에 오셔서 좀 배우고 가셔야 돼요. 원래 비동사 대 우리가 토익의 문제에서는 형용사 보호가 압도적으로 출제가 되지만 됐죠? 주어가 어찌한 상태다. 명사도 보충하는 말로 올 수 있다. 대신 동격. 만약에 enclosure를 썼으면 해석을 해볼까요? 동봉은 써머리다. 이벤트 써머리가 동봉이다와 동격이 될 수 없죠. 동봉이 바로 써머리다? 안 되겠죠. 예, 탈락이에요. 뭔가 이상했죠. 자, C. 중요한데 얘가 또 나왔네요. 자, 우리가 동사에다가 ing를 붙인 게 문장이 주어처럼 올 수가 있습니다. 이걸 뭐라 하냐? 동명사라 합니다. 예. 동명사가 동사가 명사화가 돼서 문장의 주어 자리나 타동사나 전치타 뒤에 목적으로 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포인트가 enclosure 아까 뭐다? 타동사다. 타동사 뒤에 누구 있다? 목적은 명사가 있죠. 얘가 동명사가 돼서 enclosing이 돼도 누구? 명사까지 한 세트로 타동사가 동명사가 되든 마찬가지로 타동사가 투부정사가 되든 목적어 있었던 애, 걔까지 세트로 우리가 한 구로 보셔야 돼요. 즉, enclosing을 쓰신 분들은 뭔가를 동봉하는 것은 이라고 주문을 만들려면 enclosing 뒤 누가? 목적어인 A가 와서 A까지 있어야지 이게 동명사 구가 돼버리거든요. 근데 동봉하는 것은 이제 바로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야. 안 되죠. 그건 어쨌든 B거든요. B. 뭘까요? 뭘까요? 되게 어려우네요. 이게 도치. 매달 나진 않고 1년에 나오는 것도 드물지만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제가 해드리는데 도치는 원래가 문장 여러분 주어 동사 순이죠. 자, 도치가 된다는 것은 이 동사가 주 앞으로 슝 나오는 겁니다. 동사가 앞으로 주 앞으로 나와. 그러니까 동주가 돼. 주동이 동주가 되는 거. 이런 도치를 왜 만드냐. 뭐 때문에 만드는 어떤 규칙들이 있어요. 예, 부정어가 나올 때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네버가 문대 나왔을 때는 주어 동사가 아니라 동사 주어. 뭐 so가 동의 so 역시 그러다 so do I 하죠. so do I. so I도 안 하죠. 그런 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형식의 주어. 비동사 보어. 이것도 수동의 PP. 자, 이런 구조에서 보어가 강조를 위해 앞으로 슉 나온다. 보어가. 자, 됐어요? 그럼 보어가 나오면서 이제 여러분은 여기가 보어가 와요. 그 다음 동사 주어. 보어가 오고 동사 주어. 이게 또 한정되어서 나옵니다. 아, 우리가 많이 나오는 게 주어, 비동사, 뭔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included. 자, 뭔가가 첨부가 됐습니다. attached. 됐죠? 뭔가가 지금처럼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included. 자, 요런 문장에서 여러분. 지금 주어가 동사, 비동사 있고 PP 형태로 문장이 보충하는 말로 끝났죠. 주어가 포함되어 있다, 주어가 첨부되어 있다, 주어가 동봉되어 있다. 요게 앞으로 슉 나온다는 얘기야. 됐죠? 그러면 어떤 구조가 나올까요? included, 뒤에는 비동사 is 명사가 나올 수 있겠죠. attached, 뒤에는 비동사 명사가 나올 수 있겠죠. included, 뒤에도 비동사 명사가 나올 수 있겠죠. 즉, 주어 자리 같지만 주어가 아닌 건 해석이 안 되죠. 동봉은 써머리다. 이때 included 얘가 답이 돼서 원래는요. 이벤트의 그 요약본이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에 A summary of event is included. included에서 얘가 나오면서 동사가 있고 뒤에 얘가 주어인 거예요. 됐죠? 그럼 만약에 여기 선택지 만약에 여러분 얘가 있다 해도 include
전, 인클루디드가 있어도 여러분은 인클루전은 포함은 써머리다. 동격이 안 되잖아. 부사, 보어의 도치 문제, 난이도 상 문제였는데 이런 게 또 있다는 걸 알아두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40분까지 좀 바쁘게 진행을 했지만 더 자세한 설명을 제가 해드리고 싶던 시간이 제한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조금 더 기초를 다지고 문제도 풀면서 700점 고지로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이지토익 저 차정 강사 찾아주시면은 수업 시간에 즐겁고 알차게 같이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11월 시험 잘 보시고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